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지견 지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뭐 할 거죠? 네, 우리 이제 이 그 홍대선언에 와서 하는 메인 요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견 스님의 또 특별한 레시피이긴 하죠. 네, 맞아요. 시그니처라고 하던가요? 어떤 때 제일 많이 하시나요? 지금처럼 이제 섬초가 나기 시작할 때 해야 돼요. 섬초. 네. 섬초 뭔지 남해초. 이렇게, 네, 보여주실 섬의, 거죠? 섬초 네. 뭐 이렇게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끝이 빨개면서 이제 이게 좀 더 다른 일반 시금치보다 단맛이 훨씬 많이 나서 일부러 단맛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섬초를 가지고 해요. 섬초 가지고 하는 네. 스파게티. 네. 뭐 스파게티. 소스를 만든 건데요. 이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자. 감자. 섬초. 섬초. 그리고 약간의 우유. 약간의 우유. 그다음에 소금은 당연히 넣어야 돼요. 소금. 네, 감자 채 썰어서 네. 씻어서 하면 볶다가 감자 볶다가 시금치도 같이 볶아요.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서 감자를 익히면 그 다음에 물과 우유를 더 넣어서 네. 양을 맞추면 돼요. 예, 색이 아주 예쁘고 이거 무슨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스파게티 면은 뭐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스파게티로 하는 그 소스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걸로 하느냐. 근데 이거 또 지견 스님의 또 특별한 맛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요. 네. 면이에요. 면. 우리는 보통 국수를 삶을 때 네. 헹구고 이러잖아요. 그쵸? 스파게티 면은 네. 헹구는 게 없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원래요? 얘는 네. 소쿠리에 걸은 다음에, 네, 걸은 다음에 그 올리브 오일로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렇게 윤이 났군요. 네. 그래서 코팅을 해두면 이거 그냥 내일까지 먹어도 될 정도로. 야채예요. 네. 야채는 제가 오늘은 소스가 네. 파란색이라 파란색을 네. 안 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노란색, 빨간색 네. 피망에다가 버섯이에요. 버섯. 소금. 소금. 후추. 후추. 기름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넣고. 올리브 오일 먼저 넣고. 네. 야채를 다 넣어요. 한꺼번에 요번에 넣네요. 지직 소리 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볶아주세요. 와. 그리고 볶다가 네. 소금. 소금. 넣고. 먼저 넣겠습니다. 소금. 후추도 넣고. 후추도 미리 네. 넣겠습니다. 불은 계속 세네요. 네. 계속 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물을 조금 넣어서 뭐냐면 야채에서 육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되겠죠. 물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지지지지직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네. 끓어서 육수가 네. 좀 빠졌을 것 같으면 이제 소스를 넣는 거예요. 소스를 먼저 네. 이거 이번에는 좀 순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놓으시면 네. 아마 그 손님 대접하고 이럴 때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네, 괜찮을까요? 소스는 괜찮아요.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끓으면 돼요. 슬쩍 끓으면 그 다음에 면을 넣고 끓일 거예요. 이게 지금 섬초로 하는 게 특징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섬초가 나오지 않는 계절에는 잘 시금치 잘 안 해 먹어요? 왜냐하면 시금치는 맛이 네. 또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라 그럴까? 조직. 이런 것도 훨씬 시금치가 조금 약해요. 섬초는 조금 이렇게 뭐를 그 조직이 좀 강해요. 보통 시금치 스파게티 하면 겨울에 이때쯤부터 시작해요. 겨울. 자 이렇게 일단. 끓으면 그냥 바로 그냥 다 끓여지네요. 네. 그래서 어디 행사 갈 때도요. 네. 되게 좋아요. 준비 다 해가고 네. 요거 가서 팬만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네. 이제 요것만 그러니까 하면 되는 먹어보면 그 뭐랄까 신선도 이런 게 틀려요. 그냥 기존에 했던 것하고 이렇게 직접 끓여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금방 끓어나면 금방 돼요.
그럼 끝이에요. 네. 면은 이제 먹는 사람에 맞춰서 네. 하는 거고 이렇게. 일단 색깔이 너무 희한하죠? 예쁘고요. 네. 네, 예뻐요. 예쁘고 그다음에 이 냄새도 굉장히 좀 왠지 신선한 네, 무슨 맛일까? 이게 이런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돌돌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네. 네. 자, 바로 완성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세운. 저는 막 부을라 그랬었는데. 원래 스파게티는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을 거예요. 자,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와. 아니 어떨지 모릅니다만 직연 스님의 눈대중은 거의 뜨거울 것 같아. 괜찮아요? 간. 소리 들리시죠, 일단? 네. 그리고 이 스파게티가 하나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젊은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직 젊은이에요. 네. 그리고 이 소스가 소스 맛을 아마 여기 지금 올려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해 드시면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백하다, 고소하다, 뭐 시금치의 달콤함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맛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소한 맛이 확 돌아요, 확 돌아. 네. 그러니까 뭔 맛이죠? 이렇게 우유? 인공에 단맛을 감자? 넣지 않아도 아. 우유와 감자로 인해서 괜찮았습니다. 너무 독특하고 맛있고 언제나 직연 스님의 요리는 언제나 맛있지만 그래도 우리 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러게 오늘 잘 드셔주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왔습니다. 근데 신세계를 보는 느낌? 오른손으로 비비고 좀만 먹어. 배고파. 배고파서 일단은 to practice being more loving. 직연 지일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시금치 파스타를 이렇게 맛있게 대접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싶은 게 이렇게 퓨전 기본 사찰 수행 음식 플러스 또 외국에도 이런 파스타 같은 채식 음식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채식 음식들을 도입시켜서 좀 더 청년들한테 열려있는 채식 문화를 알리고 싶은 게 저희 꿈인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맛있는 또 시금치 파스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상경 이걸로 마치고 저희는 또 시골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뭐 할 건지 안 가르쳐 주실 거죠? 오, 생각도 안 해봤네. 생각 안 해봤죠? 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도 잘 삽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맛있고 멋있는 사찰 음식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